그 다음에 그 총괄요약, 그제 그 민법 전체 총괄요약 그거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런 거 제3자에게 선악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것, 찾아올 수 있는 것, 이렇게 절대적 무효와 절대적 취소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이 절대적 무효와 절대적 취소는 우리 민법에 의사표시 파트 무효 두 개 있잖아. 107, 108. 그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못 찾아오고 그 외에는 찾아오잖아. 그지? 그럼 그 107, 108은 예외단 말이지. 선의의 제3자한테 못 찾아오고 그거 빼고 107, 108 빼고 무효하면 무조건 찾아올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효 중에서 큰 무효가 103, 104조잖아요. 그지? 그럼 특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고 3번. 무슨 대리 무효? 무권 대리 무효도 선의의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꼭 기억한다. 그 3번 하고 4번은 뭐 취소인데, 그지? 취소인데 이거는 무슨 갚아? 막갚아니까 끝까지 찾아오잖아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 여러분 짱 중요. 5번. 5번에는 여러분 가담법에서, 그지? 가담법에서, 여러분 가담법에서, 그지? 가담법에서 소유권 이전해 놨단 말이지. 여러분 변제기 되기 전에 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가담법 적용하면 선의의 제3자 그대로 뭐 유효. 가담법 적용 안 하면 모를 불문, 선악불문 유효잖아요. 아직 자기가 소유자가 되기 전에 처분했을 때. 근데 이건 돈 갚지도 않고 자기가 아직 소유자도 아닌데 처분했단 말이지. 지금 현재는 무슨 제3자만 유효? 선의 제3자 유효. 가담법 적용 안 하면 뭐를 불문 유효? 선악불문 유효. 요거는 뭐 되기 전에? 옛날 시행되기 전. 요거는 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거 해야 된다. 지금은 현재는 아직 자기가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아니지. 제3자에 처분했다면 무슨 제3자만 유효? 선의 제3자 유효고, 가담법 시행되기 전에는, 옛날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유효. 꼭 됐습니까? 요거는 시행되기 전에는 뭐를 불문? 선악. 지금은 선의 제3자인데 요 지금 5번은 채무자가 돈 갚았습니다. 핵심 단어 변제 후. 여러분 변제 후를 다른 말로 고치면 완불함. 우리 담보에서 완불함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복귀하죠. 근데 말소 안 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처분했단 말이지.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무효. 이 세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요거는 뭐 후? 변제 후. 요 두 개는 유효. 요거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무효.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5번에는, 1번에 5번은 핵심 단어가 뭐, 뭐고? 변제 후. 꼭 기억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변제 후, 다른 말로 고쳐라.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2번. 제3자에게 선악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악일지라도 못 찾아오는가? 악일지라도 못 찾아오는가? 악일지라도 유효한 거. 요거. 아까. 가담법 뭐, 적용받지 않는 양도담보. 가담법 적용받지 않는 양도담보.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 실명법. 제3자에 갔다. 실명법은 제3자에 가면은 제3자는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 아까 얘기했죠. 요거 가담법 적용 안 할 때. 됐습니까? 가담법 뭐 할 때? 적용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제. 해제에서 해제 전. 뭐 전? 해제 전. 물권유. 뭐를 불문? 선악불문. 그래서 요 이번에 1, 2, 3은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 1번은 제3자 원칙 뭐다? 선의 전부 다 뭐?
무효. 이거 쉬운 것처럼 해도 나오면은 시험장에 가면 갑자기 띵하다. 꼭 정리해야 된다, 이거. 그 다음 손해배상 없는 거. 무슨 배상 없는 거? 손해배상 없는 거. 여러분, 해약금에서 해제할 때 특징. 해약금 해제 특징. 원상회복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지? 위험부담. 위험부담. 빨리. 해제 없고 손해배상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권대리인이 지금 잘못했는데 무권대리인이 무슨 능력자다? 제한능력자다? 무슨 갚아? 막 갚아?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여러분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전부 다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그지? 상대방이 주장하면 본인에게 효과 기소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무슨 방은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무슨 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 무슨 행위 자체가 무효이면,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면 뭐가 무효? 통으로 무효. 뭐가 무효? 통 무효.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여러분 5번 조심해야 될 게, 4번 조심해야 될 게, 표현대리가 승립하면 무슨 방은,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에게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없지만 누구는?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서 효과, 상대방에서 결정하는 거 4개. 몇 조? 107. 여러분 107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 있냐면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하면 나와야 될 단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배임 횡령. 그거 꼭 나와야 된다. 누구 이익을 위하여?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배임 횡령. 나오면 대리권 남용. 몇 조 적용한다? 107.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그 다음에 110조 2항 제3자 사기. 오리지널 제3자 사기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 모르고 있다, 유효, 알고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현명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상대방 모르고 있다, 대리인 자신. 상대방이 알고 있다,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 오늘 공부 결정판이다. 안 줄려 하다가. 여러분 너무 좋아서. 진짜. 여러분, 내가, 여러분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보면 결정판이지. 집에 가서 꼭 해야 된다. 그 여우도 아시피. 그 다음 5번 갑니다. 현실적으로 제공하면서 행사하는 것. 그래서 5번은 의사표시만 가지고는 안 된다. 무슨 표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의사표시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제공하면서 행사하는 것. 여러분.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해약금에 한 해제 시는 실제로 배액을 모하면서 제공하면서 해제 의사 표시. 그 다음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 시에도 마찬가지다. 환매권자는 매매 대금과 비용을 모하면서 제공하면서, 다시 뭐 매매 대금과 비용을 모하면서 제공하면서 환매권 행사. 그럼 1번 2번 같이 잘 낸다 항상. 그 다음에 3번 공유자 중 몇 년 이상? 1년. 공유자 중에서 의무를 계속 이행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몇 년 이상? 1년 이상 하면은 다른 공유자가 야 너 집은 나한테 넘기고 나가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는 지분 대금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뭐 하세요? 파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개 해야 되는 게, 의사표시만으로 되는 거. 땐땐 해가지고, 일방 예약 완결권. 금방 뭐랬노? 일방 예약 완결권 행사는 무슨 표시만?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자, 6번 갑니다. 몇 개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적시. 늘 하죠. 1번, 무슨 불능? 이행불능. 이행불능,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가로처럼 나온다고. 전부 다 그건 무슨 불능이다? 이행불능이야. 꽤 막 이행불능, 이행불능 한 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지. 채무자인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하면 이건 이행불능을 가리킨다. 근데 여러분,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하면 무슨 부담이고? 위험 부담이지. 되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귀책 사유로 하면은 이행불능하면 이건 이행불능이고,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하면 무슨 부담으로 간다? 위험 부담. 그다음 정경의 이행지체. 이 정경의 이행지체는 시간을 넘겨버리면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불능. 그 다음에 추한. 추한은 선생님 뭐야? 이러면 추한은 그냥 보충. 보충이 불가능한 불완전 이행은 이행불능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그럼 특정물은 몇 개만 있는 거? 한 개, 멸실, 꼭 요거 조심. 한 개만 있는 물건인데 멸실되었다.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불능. 요 이행불능의 경우는 뭐 없이? 재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적시. 그 다음 미리 거절 의사 표시한 경우, 그럼 이행 제공을 해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으니 객관적으로 뭐 한 경우? 명백. 이거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꼭 나온다.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 7번. 반환 청권이 없는 자는 지역권자와 무슨권자, 저당권자고 또 물권적 청권 인정되지 않는 자 무슨권자, 유치권자. 그지?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권 인정 안 되고 유치권자는 점유 보호 청구권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그지? 그다음 판단 시점 꼭 기억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되죠. 여러분 당사자 사이에 뭐 하고 어떤 물으면 뭐 무슨 행위시, 법률 행위시. 제3자 무슨 관계가 생겼을 때, 이행관계가 생겼을 때 대리에서는 무슨 행위시? 대리행위시.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사세요? 파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매수청권 행사시는 행사 당시에 무슨 가? 시가. 5번 잘 됩니다. 해제시의 원칙 무슨 회복? 원상회복. 원칙 원물상한인데 원물상한이 불가능하면 무슨 상한? 가격상한. 가격도 무슨 당시의 가격? 해제 당시의 가격, 그거 잘 나온다. 계약 당시의 가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행 당시의 가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나오는데, 해제 당시의 가격. 그 다음에, 여러분, 점유에서는 자주 평온 공연 선임 무과실을 점유인데, 항상 요거, 자주냐, 타주냐, 선이냐, 악이냐, 언제를 기준한다, 빨리. 점유 개시 시. 그 다음. 이건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불능으로 인한 뭐 전보배상은 언제를 기준으로? 불능 당시. 그래서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은 언제를 기준한다? 불능 당시. 완전한 이행이 있었을 것 같은 손해배상. 그 다음에 여러분은 주택 상가에서 대항요건. 대항요건은 인도신고 또는 인도사업자 등록인데, 인도신고, 인도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언제까지?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그래서 요 대항요건은 취득요건 플러스, 다시 뭐, 취득요건 플러스 무슨 요건? 존속요건, 그지? 그 다음에 행위가 있으면 무조건 유효한 것. 언제나 유효. 107조. 무슨 진위? 비진위에서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줄권고 언제나 유효. 와,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2번, 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했습니다. 자, 상대방이 누구를 사기했다? 본인. 판단 결정은 누가 합니까? 대리인. 그래서 대리행위 출땡겨서 대리행위에 영향 없고, 대리행위 영향 X,
그래서 대령인은 그대로 뭐다? 유효. 전부 누구에게 기속? 본인에게 기속. 자, 그 다음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여러분,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하기 때문에 대리인.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 뭐, 궁박과 중요본의 착오에서 중요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여러분, 착오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중요하냐, 안 하냐 하는 중요에 대해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착오이다 아니다는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도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11번 갑니다. 무과실 책임. 여러분, 법정 대리인이 더 집어야 되겠죠? 뭐 집어야 됐노? 자기 책임하에. 무슨 대리니? 법정 대리니? 누구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복인권 행사한 경우는 복인권 행사, 복대리인에 대한 책임은 무슨 과실? 무과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해가지고 출땡겨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여러분,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슨 정무효로 변합니까? 확정 정무효. 본인 추인 거절, 상대방 철회 X. 본인은 뭐, 추인을 거절하고 상대방은 뭐 하지 않았을 때, 철회하지 않았을 때 누가 책임진다? 무권 대리인이. 그럼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아무 일이 없던 통무효로 간다. 통무효로 가면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상대방도 뭐 하지 않아야? 철회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는데 무슨 과실 책임진다? 무과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슨 과실이다? 무과실. 그지? 그 다음 뭐 12번 하면 안 해도 되겠죠? 그지? 예, 12번 안 하고 13번 입증 책임 꼭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무효 취소되면 항상 입증 책임은 외우는 게 아니고, 입증 책임은 기본 원칙.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자? 이익이 있는 자. 그치? 무효 취소되면 누가 유리하노? 보통. 표의자. 무효 취소되면 누가 유리하노? 표의자. 주장자. 그치? 그게 무효 취소 요건은 주장자, 표자, 급여자, 효력을 많은 자, 다투는 자. 2번, 3번은 꼭 기억해야 되죠. 그치? 2번은 뭐고?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정지조건이야. 정지조건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죠. 어떤 친구가 와서 선생님 시계 주세요. 내가 그냥 준다고 한 게 아니야. 정지조건이야. 시험 치주다 하는데 뭘 시계 주니? 효력을 뭐하는 자, 부정하는 자, 저지하려는 자. 그래서 2번은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다시 정지조건이라는 뭐?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효력을 뭐하는 자? 다투는 자, 효력을 뭐하는 자? 부정하는 자. 누구? 천일생.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3번. 여러분, 정지조건에서 어느 거? 성취. 무슨 취? 성취. 여러분 합격했습니다. 합격증 가져와서 제가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는데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해서 합격증 들고 와서 선생님 뭐가 있으면 보세요? 눈이 있으면 보세요. 합격했어요. 시계 주세요. 뭐 시계 받을 사람이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권리를 뭐 취득하려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는 자. 그지? 여러분, 그 다음 4번은 점유하면 뭐함으로? 추정함으로. 점유하면 뭐함으로? 추정함으로. 누가 입증? 점유를 반대하는 자. 다시 뭐? 점유를 반대하는 자. 점유자인 무슨 방이?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 입증.
그 다음에 등기하면은 동사는 점유. 다시 뭐? 동사는 점유. 다시 뭐는 점유? 동사는 점유. 부동산은 등기. 등기를 뭐 하는 자? 부정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입증. 그럼 기재된 사람은 입증할 필요 없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그 추정에서 등기 명의인 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도 뭐 끝에 맨 끝에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근데 등기 명의인 이 없고 뭐 다르다 주장한다 어떻게 주장하면 추정은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차고 없는 거. 차고 없는 거. 뭐 오표시무에 뭐 없다? 차고 없다. 대리에서 본인을 현명하지 않았다? 뭐 없다? 차고 없다. 묵시적 불합이 뭐 없다? 차고 없다. 그 다음에 또 거기 2번 현명하지 않았다. 대라. 차고 없고 표현대리 없다. 현명하지 않았다. 뭐 없다. 차고 없고 표현대리 없다. 여러분 숨은 불합의도 뭐 없다. 차고 없다. 꼭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 표현대리가 유추 적용되는 거. 사자와 대표.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표현대리 없는 거. 여러분 우리 확실한 무효, 확정적 무효는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럼 강행규정 위반 무효와 103, 104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고 여러분 3번 짱 중요. 무슨 행위 자체가 무효?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 다시 무슨 행위 자체가 무효?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현명하지 않았다? 아까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누가 책임지노? 대리인 자신이 책임지든지 누가?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 다음 협의에 묶은 대리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기망하여 뭐 하나 더 도용하여 이런 거 하면은 협의에 묶은 대리 협의에 묶은 대리에서도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협의에 묶은 대리가 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125조에서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합니다. 125조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만 적용한다? 임의 대리. 그럼 125조에서 법정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는 거. 그지? 그런 것들 원래 그지? 이게 천천히 하고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이 이게 해가지고 여러분 거로 완전히 만들어야 된다. 중요하다. 요런 거 말고 자기가 공부하면서 요렇게 한번 해보라고. 요렇게 그러면 또 그런데 선생님 누가 해줘? 안 해준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뭐 몇째 100문제를 가지고 할 텐데, 그죠?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어지간하면 학원에 끝까지 오는 게 훨씬 더 낫다. 한 개라도 배운다. 집에서 4시간 해봐야 이만큼 못하거든. 여러분,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 있노? 그죠? 아까 한 것 꼭 그런 거 기억하고. 여러분, 그죠? 요 1, 2, 3, 4, 5, 4회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 문제는 여기 거 풀고 그 다음에 백제 나가는 거 풀고 그 다음에 무슨 고사 친 거 있죠? 모의고사 친 거 있죠? 그런 거 열심히 하고 새로운 거 볼 필요 없다. 어디서 좋다. 좋은 거 한 개도 없다. 정상적인 거 전부 다. 여러분 EBS에서는 뭐 여러분들 수능처럼 EBS에서 그대로 70%는 거기에서 EBS는 EBS 그 뭐야 레벨만 돈 주고 빌린 거라고. 레벨만 뭐 주고? 돈 주고 빌린 거라고. EBS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근데 여러분은 막 EBS, 수능처럼 EBS에 노는 걸로 알고 막 하잖아요. 그냥 뭐 EBS 걸 하든, 뭐 어디 걸 하든, 여러분 사고 싶으면 사도 좋고,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를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해라고. 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럼 여러분 이게 사회 친구하고 동영 사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갈 백선하고 어? 그다음에 여러분 모의고사 친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해도 다 못 보거든.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가면은 시험장에 가면 비싸단 거 나온다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